영어 공부 시간에 지키지 못했을 시 MBC 앞 MBC 앞? 어? 동상 동상을 분장 MBC 앞에 동상이래. 아 그럼요 그럼요. 아 예. 저거를 저기서 관련 날씨에 저거는 야 큰일 날 텐데. 저기가 바람이 휘몰아 치고 나간단 말이야. 30시간 오케이. 렛츠고! 배웁시다 우리 대선배님한테! 아~ 지상열! 지상열! 상황 오오! 아 버리는 게 반이네. 야 부작위를 안 됐으시네? 봉투를 안 하고? 야 공복 시작됐다 이제. 시작됐어요. 그리고 시계를 보면 안 돼, 이거. 자꾸 아, 시계 보면. 근데 저 사람 심리가 되게 신기한 게 자기가 누르고 나면 자꾸 신경을 쓰더라고. 어, 형님한테 전화 드려야 되네. 어휴. 아. 너 상렬이구나? 예, 형님. 상렬입니다, 형님. 어? 아, 근데 낯익은 목소리인데. 예, 빨리 가겠습니다. 들어본 목소리인데? 예, 예. 좀 이따 뵙겠습니다. 예, 예. 감사합니다. 노래 한 곡 틀어드릴까요? 형님 좋아하시는 거? 옛날엔 음악이 이랬어. Thank you so much, ladies and gentlemen. 공복자 나이트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여러분, 30시간 공복하세요! 옛날 DJ가 아니죠, 옛날 DJ들. 옛날 업보 가면 저런 분들 분위기 엄청 띄워요. 저런 멘트로. 사치기, 사치기, 사차포. 쏘쏘쏘쏘쏘, 바이바이. Hey, brother, 매니저! 랩 잘하신다. 공복아, 불러꺼라! 같은 세대니까 공감을 하시네. 네. 우리 이렇게 잘한다는 생각 하는데 네. 그 당시에 이랬거든요. 아니 지상열 씨 개그에 제가 제일 많이 웃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그래요. 예예예. 예, 예. 공복자? 예예예. 예, 예. 안녕하세요. 가져온 학번 허찬입니다. 최종 점수 몇 대? 굶고 있어? 네네. 지금 이제 2시간 굶었어요. 저도 뭐 기본적으로 한 12시간은 이제 저 공복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럼. 뭐 30시간 하는 건 뭐 거의 뭐 껌이죠. 30일이 형님. 아니고? 네, 30시간이요. 그거 굶는다고? 네. 호들갑 뜨냐? 네, 해보셔야 되는데. 다른 사람들은 형님 24시간을 한 거예요. 아니 그러면 형님은 저기 뭐야 만약에 아니, 바쁘다 보면은 네. 밥때를 놓치고 자꾸 계속 하잖아. 네. 의식적으로 제가 이제 30시간을 이제 예. 불길하네, 까마귀가 오네, 이거 실패할래나? 아이씨.